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를 바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독자를 바치라 한 게 잘하신 거요? 못하신 거요? 무조건 잘한 거지. 하나님이 못한 게 어딨어. 할렐루야. 그 아브라함이 그거 뭐 했어요? 순종했어요. 잘한 거요? 못한 거요? 그런데 봐요. 그래서 이삭이 죽었답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이미 양은 하늘이라는 산에 예비해 놨고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삭에게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셨잖아. 아멘. 아,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자식을 뺏어가려는 게 아니라 뭐 주려고? 축복을 해주시려고. 그게 하나님의 솜씨요. 다윗 보고 성전을 지으라고 할 게 무슨 뭐 돈 뺏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보시고 뭐 하시려고? 마찬가지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뭐 해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시험하는 듯 하시고 축복을 해 주시는 그대를 못 참아가지고 시험 들면 되고. 내가 더 뭔 얘기하려고 그러냐면요, 본인은 순종하고 축복받는데 옆에서 하지도 않는 사람이 시험 들어. 나 또 그것이 시안이야. 또 그 나는 그것이 시안해. 마리아는 옥합을 깨서 간증을 남기고 축복받는데 가룟유다는 깬 것도 없는 것이 옆에서 5만 여를 다 내고 있어요. 아니 너보고 내라고 했냐 주님이? 그게 왜 그래요? 마귀가 지금 누구를 사로잡고 있어서 그래? 가룟유다를. 그러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에? 이 사람이 열심히 내는 걸 이 사람이 존경하고 부러워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열심히 내는 걸 이 사람이 시험 들어. 아니 여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예를 들어서 말도 안 되잖아. 하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데. 그 왜 그래요? 하하, 악한 놈이 사로잡히니까 그렇구나. 여러분 뭐 세상에 무가 요동을 치고 뭐 이슬람이 아니라 삼슬람, 사슬람이 온다 할지라도 둘이 올 것이 없는 건 그냥 교회는 뭐다우면 되는 거요? 교회다우면 되는 것이고 뭐 큰 교회가 아니라 뭐 천하 없는 뭐가 뭐 해도 그냥 교회는 교회다우면 되는 것이고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국가도 문제예요. 국가. 여러분이 지금 아유 우리나라가요 지금 진짜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요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진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는요 큰 나라가 적은 나라를 먹는 시대였어요.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감사한 게 내가 태어나서 사는 이 시대는 빠른 나라가 느린 나라를 먹는 시대요. 뭔 말인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요즘 어리해 이게 약간. 어? 그러니까 지금은 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 그런 데서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옛날에는 돈을 막 백필지 물려주는 천석군 만석군이 부자였어. 지금은 그렇게 물려줘봐야 별것도 아니야. 그냥 명동에 강남에 코빼기 땅 60평 물려주는 게 낫다니까. 아직도 못 알아들어? 에? 그러니까 막 아이고 내가 고향이 시골인데요 논 6마지기 1200평에 4천만원이야. 4천만원 5천만원 잘 받아야. 에? 세상에 여기 강남에 타워팰리스 저거 분양가가 한 평에 5천만원 5300만원이래. 그러니까 논 한 필 팔아야 아파트 한 평 사. 에? 그러니까 저거 10필 저거 50, 100평짜리 팔면 논 100필지 사. 100필지면 12만 평이요. 12만 평을 깔아놓으면 허허벌판 지평선이요. 허허벌판 지평선 팔아 와봐야 아파트 한 채 사. 이게 뭐 하는 짓이죠, 이거 진짜, 이거. 에? 그런데 너무, 그것들도 시대의 흐름이 그런 걸. 그런데 우리나라가요, 땅이요, 우리나라 땅이 좁아도요, 상업용지요. 또 못 알아듣네. 여러분, 나는 그 뭐 진짜인지는 모르는데 내가 들은 얘기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크냐? 미국은 도로를 만들 때 2차선, 4차선, 6차선, 8차선 이렇게 안 오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 중간을 비워놔. 늘릴 때 밖으로 늘리게 안으로 늘려. 왜냐면 밖으로 늘리면 건물 지면 헐어야 되니까 안으로 늘려. 그러니까 아예 도로를 만들 때 도로와 도로 사이에 땅만 다 붙어도 우리나라보다 크다네. 뭔 말인지를 알아듣는 것 같아. 이번에는 웃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도로와 도로 사이만 못해도 우리나라보다 큰데 우리나라를 팔면 미국 절반을 산대. 얼마나 우리가 비싼 땅에 사는지 알겠지? 우리나라를 팔면 호주를 5개 산대. 호주 같은 거 5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상업용지인지 알 거지. 아니, 그러면 됐지. 뭐를.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나는 참 감사한 게 1950년 6.25 전쟁 날 때는 우리나라에는 소망이 전혀 없었던 나라입니다. 그때에 우리나라에 군대를 보내준 나라가 필리핀, 터키 16개 나라가 보냈는데 그 당시 필리핀과 터키는 잘 사는 나라였어요. 근데 이것이 한 60년 지나고 보니까 지금 그 나라 가보세요. 우리나라가 엄청 잘 살아. 근세사의 기적이 그게 기적이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 지도하고 요즘 지도하고 항공 촬영한 걸 봐봐. 이 나라가 이 나라냐라고 믿을 수가 없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강남을 알면 전 세계가 시골이야. 아이 뉴욕 아이고 후져 지저분해요. 강남이 아이고 파리 이탈리 영국 내면은 좋은 게 많을지 몰라도 외관상 그러느냐 우리가 절대 꿀릴 거 없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인물이나 에? 아이고 이런 여자는요 불란드 가서 찾으려면 환장돼. 아유 집이 더 이뻐. 내가 불란서를 안 가봤어. 영국을 안 가봤어. 미국을 뉴욕 맨하탄 내 1년에 두 번씩 가. 꼭 가. 미국은 왜? 세계에 대해 흐름을 알아야 되니까. 가보면요 전 세계 인종이 다 모여 사는데 세상에 어쩌면 살이 쪄도 쪄도 그렇게 찔까. 이거는요 걸어가는 게 아니요 이동을 하는 거지. 어쩌면 까매도 까매도 그렇게 까먹까. 아이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뚱뚱한 여자가 호텔에서 아침이 되면 수영복을 입고 풀장에 나와요. 난 너무 놀란 게 그렇게 뚱뚱한 여자 수영복이 맞는 게 있다는 사실에 내가 이거는 자세히 보니까 입은 게 아니라 걸친 거예요. 그런데 풀장에 딱 들어가더니 수영을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엎어지면 익사해버려. 일어나질 못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나갔는데 물이 절반이 빠져버린다. 근데 내가 놀란 게 뭐냐 그렇게 뚱뚱해도 수영복 입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은 뭐며 우리는 본인이 느낄 때 조금만 뚱뚱하다고 하면 해수욕장 가서 옷을 안 벗어. 옷을 안 벗어. 왜? 창피하다고. 아이고 바보가. 우리나라 사람은 아무리 매겨도 그렇게 찔 수가 없어. 우리는 최고로 쪄봐야 3겹이야. 거기는 10겹도 넘어.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당하게 살자. 어떻게? 그러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나게 됐냐? 첫 번째, 역대 대통령들이 훌륭하다. 할렐루야. 뭐가 훌륭하다? 역대 대통령들이. 시작. 근데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을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은 얼마나 잘했는데? 아니 어느 나라 어느 대통령은 얼마나 잘했어? 어?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어려운 나라 이렇게 잘 살겠으면 잘한 거지. 두 번째 기업인들이 잘했어. 할렐루야. 어느 나라 기업인은 뭐 얼마나 잘했어? 그 다음에 국민들이 잘했어. 할렐루야. 그 중간에는 교회의 역할이 또 잘했어. 우리는 이렇게 좋게 보면 다 맞는데 디리따 까기만. 나는요 우리 교회 교직원들 뽑을 때 이제 내가 담임 목사니까 면접을 하잖아. 그런데 가끔 물어봐. 자네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군가? 아브라함 링컨이요. 나 우리는요 아니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가? 에? 자네 조상은 노예였는데 아브라함 링컨이 해방해줘서 그 은혜가 고마워서 존경이요? 야 이 자석아 너 나 길러준 너 부모님 존경하고 너 위에서 기도해주는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자식아 존경할 줄도 몰라가지고 여러분 이 지구상에 살다간 인물 가운데 가장 훌륭한 사람
한 명만 딱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겠지. 그 다음은 여러분은 누구 추천하고 싶어? 조지 워싱턴이야? 네가 미국 사람이냐? 아브라함 링컨이 네 조상이 노예였냐? 잘 들어.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나라의 가장 존경한 인물 세종대왕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이 얼마나 훌륭한 줄 아세요? 몰라 우리는. 아이고 왜 세종대왕이 훌륭하게 한글을 만들어서, 왜 한글을 만든 것이 훌륭한 줄 아세요? 그 한글을 만들게 된 동기가 백성을 너무 사랑해서 만든 거예요. 백성을 너무 사랑해. 어떤 임금이 백성을 그렇게 사랑하는 임금이 있었냐? 어떤 임금? 국민들이 글씨를 몰라가지고 너무 억울함을 당하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우리 백성의 글씨를 만들어야 된다. 한글을 만들려고 할 때 주변 여건이 그게 허락이 된 줄 아세요? 모든 신하들이 아니 되옵니다. 우리가 글을 만들면 명나라에게 안 됩니다. 그 충신들이 아들도 말리고 다 말리니까 내가 임금을 못하는 일이 있어도 글을 만든다. 그래서 나온 게 한글이요. 근데 이 한글이 나왔는데 이게 얼마나 세계적인 언어냐. 잘 들으세요. 내가 요 영어를 지금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 내가 요새도 공부해 영어를. 잘 늘지도 않지만 하여튼 그래도 몸부림을 치고 내가 해 영어를. 내가 수십 년을 공부했는데도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지금도 못 읽는 영어가 있어 내가. 그게 내 잘못이요? 아 그게 내 잘못이냐고. 어? 여러분 루이 비리 맞아? 루이스 비리 맞아? 아 루이 비리 맞아? 루이스 비리 맞아? 모르지? 아 왜 스가 있는데 안 읽냐 이거요. 스가 거기 있는데. 어? 참 영어가 나라가 강대국이 쓰니까 영어지요. 진짜 저건 무식한 영어예요 내가 볼 때. 잘 봐요. 잘 봐. 어? 헬라어도 미가엘, 히브리어도 미가엘, 한국말로 미가엘, 영어만 마이클. 무엇이 마이클이요, 마이클이. 어? 이게요, 다 그냥 그대로 읽는데 이 영어만 읽는 게 틀린 거야. 어? 그냥 요셉, 히브리어도 요셉, 헬라어도 요셉, 한국말도 요셉, 영어만 요집, 뭐 집차 이름이 뭐예요, 이것이. 그러니 이름이 단어요. 자기들은 자기들끼리 살아서 어려서부터 들어서 쉬울지 몰라도 배워가는 사람은 어렵습니다. 이름이 다 단어라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3만 명 이름이 나와. 3만 명 이름을 발음 기울 다 따져서 외워야 돼.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영어가 배우기가. 한글은 기역, 니은, 티글, 리을 각야, 거교, 고교 붙여서 멍청하지 않으면 한나절만 배우면 싹 읽어버려. 뭔 말인지를 몰라서 그러지.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우고 신문에 기고를 한 게 내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기고한 게 뭐냐? 정말로 과학적인 언어를 배웠다. 쉽고 간단하고 한국말이야. 영어보다 탁월하다. 근데 왜 그 위대한 나라 말이 맥을 못 쓰냐? 이게 힘이 약하니까. 우리나라가 힘이 있으면 전 세계는 한국말로 통용했을지도 몰라.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과학적 언어를 누가 만들었다? 이제 여러분 누구를 존경해야 되는지 알겠지? 무슨 놈의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 아브라함 링컨은 미국 사람이 존경하면 되고 집인은 누구? 세종대.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게 심상치 않은 게 이거요. 잘 들으세요. 우리보다 앞서간 일본은 고부가 가치로 찾고 있고 우리보다 뒤따오르는 중국은 저 싼 인건비와 물량으로 공세해오니 우리가 지금 샌드위치의 위험 속에 있다. 나라가. 그러니까 뭔가를 아는 사람,
경제인 가운데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 같은 분 보세요. 얼굴에 웃음이 없잖아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어떻게 이 거대한 삼성을 저 많은 식구를 저 경쟁 속에서 다 매개 살릴 건가. 그 근심에 얼굴에 웃음을 잃어버린 채 그 고민 속에 나라의 경제가 돌아가고 삼성이 세계 1류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아는 분은 5년 후 10년 후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데 오늘 또 노숙자는 전혀 걱정 없이 산다는 거예요. 애들 키워보면요 다 맞고 하나 틀린 놈 있어. 얼마나 공부 잘한 거예요. 다 맞고 하나 틀리면 아무 대학이나 가. 하나 틀리면. 그런데도 괴로워서 밥을 안 먹고 지 머리를 벼랑박에 쪄가면서 엄마가 밥 먹어 잘한 거요 하나 틀리면 아이고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그 4번을 쓰다 이번을 쓰는 거야 막 밥을 안 먹어. 근데 더 신기한 건 몇 개 틀린지 모르는 놈은 밥도 잘 먹어. 너 몇 개 틀렸냐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밥은 왜 먹냐. 아, 먹어야죠. 다 살자고 하는 짓인데. 내가 볼 때 하나 틀린 놈이 밥 먹고 안 틀린 놈이 먹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이게 형평이 이게 이상해. 여러분 양식 있는 사람은 나라를 걱정해서 그 역대 대통령 중에 지금 계시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러죠. 내가 보세요 이제 역사 속에 잘 보세요. 다 대통령마다 힘들었던 게 뭐예요. 뭐 먹었네 안 먹었네. 자기 전 재산을 내놓고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훌륭한 일인데 왜 그걸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까? 우리요 이 짧은 근세사에 대한민국처럼 기적을 이룬 날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그런 걸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여러분 내가 이제 뭔 말만 하면 박수를 딱 치면서 아이고 수출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 박수 딱 치면서 시작. 동해바다에 가서 물고기만 한 마리 잡아도 근데 물고기 한 마리를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사시미 떠서 먹어야지. 산에 가서 송리산에 가서 송이버섯만 하나 캐도 근데 송이버섯 하나를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참기름 찍어 먹어버려야지. 예산에 가서 사과만 하나 따도 근데 사과는 어디다 팔아먹겠어. 그냥 깎아 먹어야지. 그런데 어차피 우리가 사시미를 떠먹고 참기름을 찍어먹고 깎아먹더라도 우리 의식구조 속에는 뭐 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5천만 동포가 가져야 할 민족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수출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입니다. 자원이 있어서 자원을 팔아먹고 삽니까? 물려받은 유산이 있어서 유산을 팔아먹고 삽니까? 우리는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 뭐밖에 없다? 그런 의식이 5천만 결의에게 팽배하게 심어져야 이 민족이 앞으로 세계 속에 부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라의 애국자가 누구요? 그저 인터넷에 앉아서 이 사람 저 사람 씹어대는 사람이 애국자가 아니고 오늘 또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계 속에 팔으려고 잠을 못 자고 고민하는 이분들이 애국자다 그 말이에요. 네. 나는요 뭐 목사 하나가 무슨 힘이 있냐마는 그래도요 나는 미국에 가면 악착같이 사례비라도 받아서 달라통 갖고 돌아 내가. 할렐루야. 네. 물론 그것이 위안의기 극복에 뭐 아무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마음이라도 정신이라도. 그래서 나는 은행도 아무데나 안 가요. 다 은행을 조사해가지고 가야 할 때를 가. 그게 어딘 줄 알아? 농협이요. 이 국민들이 의식이. 그래서 우리 교회 재정은 다 농협에 가 있어. 그랬더니요 어떤 은행 부행장님이 나한테 막 요청이 왔어. 면담 요청이.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꼭 좀 만나자는. 만날 일 없어. 나 대출 받을 일도 없고. 그랬더니 그래도 만나야 된다. 만났더니 목사님 너무 똑똑하시고 훌륭하시고 국민에게 영향력도 많이 행사하시고 다 하시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그랬더니 순수 국산은행이 농협만 있는 건 아닙니다. 뭔데?
기업은행도 깁니다. 그리고. 그러냐고 그때 그래서 또 절반이 기업은행으로 갔어요. 그런 걸 안다면 여러분 지금 무슨 마트 이런 데서 사면 안 되는 거예요. 알지도 몰라요. 왜? 그 마트는 우리나라 건지 몰라도 그 마트에 있는 뒤에 돈이 다 외국 자본이어서 그냥 버는 순간 외국으로 돈이 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중앙시장을 가야 되는데 힘들어도. 근데 이런 얘기를 누가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냥 아무 해당도 안 되는 목사가 혼자 외치는 거야 그냥. 재래시장을 가야 그 돈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의식이나 있어? 그래서 내가 명함을 안 받지만 그래도 나 소개할 때 뭐가 붙어있는지 알아요? 정기선 지키기 운동본부 대표. 뭐 하나라도 지켜보자. 하루면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6명이야. 오늘 또 16명 죽었어. 뭘로? 이래서는 안 된다. 뭐만 지키면 사는 것은. 근데 그게 간단한 것 같아도 정지선 하나 지키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정지선 하나 지키면, 이게 간단한 것 같아도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정지선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 도둑질을 하겠어? 강도질을 하겠어? 살인을 하겠어? 아, 국민이 국민다워야 되는데, 하나님이 날 모르더라고. 너희 국민으로 하여금, 첫째, 한 가지 운동을 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됐든지 한 가지는 꼭 운동을 하시길 바라요. 뭐 테니스를 치든지 배드민턴을 치든지 축구를 하든지 골프를 하든지 탁구를 치든지 하여튼 막 에어로빅을 하든지 뭐든지 한 가지는 하자. 아멘? 네. 5천만 동포가 한 가지 이상 운동하면 의료보험 수가가 팍팍 떨어집니다. 왜? 아파서 병을 갈 일이 30% 이상 줄어듭니다. 그 가운데 여자들은 제일 쉬우고 편하는 게 뭐냐? 내가 볼 때 에어로빅 같아요. 에어로빅. 왜? 맞춰서 하는 건 힘들어. 이것도 확 몸이 빨려야 되나. 근데 혼자 하는 건 맞출 것도 없어. 혼자 하는데 뭘 맞춰? 뭐 날 때까지? 땀 날 때까지. 두 번째, 너희 국민으로 하여금 한 가지 취미 생활을 하게 만들어라. 붓글씨를 쓰든지 뭔 그림을 그리든지 뜨개질을 하든지 독서를 하든지 뭐든지. 두 가지네요. 하나는 뭘 하고? 운동을 하고, 하나는 거의 범죄하고 사고치고 자살하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마다 운동도 없고 취미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무의미해져요. 여러분 인생이 무의미처럼 힘든 게, 힘들어도 그 속에 의미만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인생이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무의미한 겁니다. 무의미.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의미가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뭐가? 의미. 아, 이게 참 수준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개인은 뭐가 있어야 돼요? 의미가 있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정은 행복하게 지켜가세요. 아멘.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일본을 어떻게 따라잡을 것이며 중국을 어떻게 우리가 치지 않을까. 이런 좀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국가는 국가대로 잘 뻗어나가고. 할렐루야. 네. 네. 지금 우리나라가 13등인데 수출은 9등이더라고. 네. 소비는 5등이고 기름 소비도 5등인가 그래. 나라는 손바닥 관절만 하는데 전 세계에서 기름 쓰는 것이 5등 간다니까 우리가. 그리고 얼마나 기름을 잘 쓰는 나라인지 알겠지? 아유,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 우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게 지금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 줄,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가봐야 돼. 그러면 그냥 우리가 얼마나 이게 잘 살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전 세계를 다녀봐도요, 지금 여러분같이 이렇게 때깔이 좋은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유, 미국 여자들 이쁘잖아. 아이고, 영화에만 나와, 영화에만. 영화에만. 다 뒤져봐도 없어. 어디 갔는지 없어. 그냥. 새카매도 어떻게 하면 뚱뚱해도 아이고 이런 분은요 미국 가면은 그냥 인형인 줄 알아. 우리의 긍지를 갖고.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교회가 뭐다워야 되면 된다? 그러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가 교회에 다섯 가지 갖춰야 할 요소가 있어. 그거를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갖춰야 할 다섯 가지 요소. 첫째, 교회는 전도하는 곳이요. 뭐 하는 곳이다? 불신자를 신자로 만드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그래, 그래. 나는 여러분이요, 취미가 전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그거보다 귀한 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전도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뭐를 해야 돼? 예배를 드려야지. 뭐를 드려? 예배. 예배. 그 예배에는 다섯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째, 기도. 두 번째, 찬송. 세 번째, 말씀. 네 번째, 감사. 다섯 번째, 축복. 그러면 그거 주부에 다 나오는 거네. 오죽 중이면 주부에 다 써놓고 매주 읽었어. 그런데 이게요, 있는 것 같으면서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 껍데기는 있는데 기도의 본질이 빠지고 찬송의 본질. 그러니까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봐봐요. 이 예배가 구약에는 예배라고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 제사. 또 다른 말로 바꾸면 단. 그렇지. 그러니까 가인도 뭐는 드렸어? 에? 제사는. 아벨도. 그런데 아벨 건 열납이 되고 가인 건 열납이 안 됐단 말이죠. 뭔 차이냐? 현상은 비슷한데 본질의 차이가 생긴 거예요. 본질에. 그러니까 마찬가지요. 열납되는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셔? 은혜를 주셔. 은혜를. 왜 맨 축복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냥 은혜를 일단 받아야지. 그 은혜 속에 축복이 있지. 그런데 은혜를 받는 예배가 점점 귀해져 가고 있다. 그거지.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겨? 기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할렐루야. 네. 어, 근데 이건 너무 중요한 게, 잘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은 다 예배가 성공한 사람입니다. 네. 아벨,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보세요. 성공한 사람은. 근데 신앙생활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뭐를 실패한 사람이요? 예배를. 가인, 에서, 롯, 다 예배를. 뭐를 성공하자? 예배. 예배 다섯 가지. 첫째, 그러니까 뭐를 뚫자? 기도를 성공하자 말이요. 기도를. 아멘. 아멘. 두 번째, 찬송. 찬송. 그러니까 찬송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 그 다음에 말씀. 말씀도 그냥 건성의 말씀이 아니라 내 마음의 꿀송이처럼 다른 말씀. 그 다음에 감사. 감사도 막 억지로 그냥. 아우, 이놈의 붕이는 다 준대. 저놈의 헌금만 없으면. 그런 감사 말고 막,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요? 축복. 그 축복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하는 축복. 할렐루야. 예배가 있어, 예배가. 그 다음에 예배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있지. 뭐가 있어요? 교제. 교제. 그러면 이제 교제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 교제하면은. 그 다음에 교육 있지. 교육. 이 교육을 요즘에 세련된 말로 뭐라 그래? 제자훈련이라고 그래. 제자훈련.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교육하면 뭐가 있어? 봉사가 있지. 이게 교회의 다섯 가지 요소요. 이것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는 그게 잘 됐단 말이요. 잘 됐어. 근데 이것이 점점 균형이 깨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깨져간 게 뭐를 안 해? 전도를 안 해. 죽어라고 안 해. 나는요, 진짜, 전도사가 뭐예요? 전도의 도사가 전도사. 근데 전도사님들 전도 잘 안 해. 그럼 안 돼. 그냥 앉으나서나 눈만 뜨면 뭐 하자? 전도. 전도. 할렐루야. 네. 어, 전도하자. 전도하자. 이것처럼 이민족의 축복이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왜? 전도 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누구의 자녀요? 그러면 마귀의 자녀 속에 무슨 축복이 있냐 그 말이오. 마귀의 자녀가 돈 벌면 축복입니까? 그게 어리석은 부자지. 여러분 그냥 예수 믿으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아멘. 내가 요즘에 그 국민일보에 막 대문짝만하게 신문 자주 나죠. 국민일보를 봐야 말이지. 아, 대문짝만하게 나. 그거 뭐냐, 바람바람 진돗개 전도바람. 그거 내가 주강사잖아요. 그걸 이제 지금 144번째 했네, 벌써. 144번째 했어. 그런데 그 진돗개가 절 보고 그래. 목사님, 에? 목사님, 교회에서도 그거 한번 해봅시다. 그
그래서 아니 내가 강사인데 뭘 우리 교회에서 해. 아, 목사님 교회에서는 안 했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강사는 안 하고 이제 모셔다가 했어. 그랬더니 이제 진돗개가 와서 간증을 하는데 이것도만 간단하더만 그래요. 이제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는 이제 친구한테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는가? 자네도 교회 나가세. 나는 안 다니네. 응? 그런가?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쟤는 안 다닌다. 그래서 다음날 또 가.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가 어저께 들었네. 자네 교회 나가세요. 내가 어제 얘기했지 않았는가? 난 안 다닌다고. 그런가? 알았네. 다음날 어이 나 교회 나가네. 내가 얘기 들었어 이 사람아. 뭐 또 나보고 나가자고. 난 안 나가네. 그런가? 다음날 어이 교회 나가세요. 계속 하면요 안 믿는 분이 열이면 여덟 아홉이 열이면 하여튼 여덟 아홉은 계속 가면 꺼이가 욕을 막 바래바래 하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 아씨 안 믿으려면 말지 왜 욕을 하는가. 보통 그러잖아.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래. 어이 나 교회 나가래. 그러면요 막 도망가 이제 욕에도 안 되고 안 다니다 도망가. 그러면 쫓아가가지고 왜 있다고 하면서 없다고 그랬는가 이 사람아. 계속 그러면요 나중에는 언제 나가면 되는가. 가지고 이제 교회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 갖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을래서 믿은 게 아니고 뭐해서 귀찮아서 이제 믿었어. 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전도해놓고 이제 이 사람을 전도로 갔어. 어이 나 교회 나가네. 그러면 이 둘은 친구여. 이 사람이 여기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진돗개가 와서 교회 나가라 하자면 너 빨리 나가라. 내가 돌아버릴 뻔했다 내가.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판결은 전도가 돼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 언제 나가면 되는가. 740명을 한 해에 전도해요. 740명. 근데 그 간증을 듣는데 내가 하염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나는 진돗개보다 더 똑똑하고 진돗개보다 더 신학을 잘 알고 진돗개보다 더 은혜를 받고 진돗개보다 더 예수 오래 믿고 진돗개는 집사고 나는 목사인데 나는 이거 뭐 했는가? 나는 진돗개는 그만두고 삽살개만큼만 했어도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겠는가? 거기서 내 자세가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나를 많이 알잖아요. 한 번은 이제 목욕탕 사우나에서 이제 딱 앉아서 땀 빼고 있는데 아이고 장목사님 여기서 변해? 그런 때는 그 인사를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문 인사만 하고 말이야 짓고 옷 벗고 둘이 마주 앉아가지고 무언 인사를 그렇게 아유 진짜 사람들 지혜 이게 인사를 뻑적지근하게 해야 할 자리인지 이게 그냥 눈 인사만 좀 분위기 좀 봐서 인사 좀 해요. 아 사우나에 마주 앉아가지고 막 어머나 목사님 네 목사님 팬입니다. 근데 딱 하는 말 아 내가 강연을 잘 듣고 있습니다. 아 이거 교회 안 다니는구나. 그렇지 강연이 뭐예요 강연이 그게 설교지. 아 교회 안 다니. 그래서 아 교회 안 나가시죠. 그랬더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인사하고 말았는데요. 내가 이제 삽살개라도 되자 해서 꼭 교회 나오세요. 내일 교회 나옵시다. 약속합시다. 그랬더니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집에 가가지고요. 친구를 야 내 장목사님 만났다. 내 잘한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자기도 아직 교회 나가지도 않는 사람이 잘 안다고 한 사람을 데리고 둘이 온 거예요. 갖고 인사를 하는데 아니 내가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한번 봤는데 옷 입혀놓으니 다 가려가지고 나는 이제 몰라봤지. 그냥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막 반갑게 해서 나는 그냥 반가웠더니 아이 왜 목욕탕 어제 오메 에 내가 그때 진돗개에게 도전을 안 받았더라면 그 영혼 지옥 갔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 진돗개한테 도전 받고 그 영혼 천국 간 거야. 아, 네. 한 번은 수원에 가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내가 전국을 다 다니잖아요. 세계를 진짜 추천하고 싶은 식당이 수원에 가면 고구려라는 식당이 있어요. 꼭 한번 먹어. 이거는 음식이 아니고 작품입니다. 수원에 가면 고구려. 대구에 가면 안압정. 이거는 음식이 아니요 작품이요.
이건 어떻게 내가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건 음식이 아니라 작품이 되니까 그냥 이건 작품 음식. 딱 먹는데 이 양반이 내 팬이야 또. 그 사장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명함을 하나 갖고 왔어요. 옛날 같았으면 그냥 그걸로 끝났어요. 내가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저 중문교회 장목사입니다. 어머나!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 다 전화를 하셨어요? 내일 주일입니다. 꼭 교회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갈 것 같으면 뭔 걱정이겠어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 교인이 됐어요. 네. 박수. 나는 이번 집회에 여러분으로 하여금 진돗개는 내가 못 만들지라도 삽살개라도 만들어가지고 이제는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자녀가 1200만 명이 있단 말이야.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거시기 자녀가 3800만 명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걸 뭐라 그런다? 사람들은 무슨 뭐 빈자리 채우는 게 좋은 돈 줄 알아. 그거는 현상 껍데기고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서 지워버렸네? 의의를 행하게 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이걸 만드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 의의를 행하게 하고 사랑 빛의 자녀처럼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고 그렇게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성도 속에 빛이 안 나온다는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도 속에서 빛이 나오고 성도에서 으름이 나와야 되는데 성도 속에서 빛이 안 나오고 으름이 안 나오니까 그렇지 않아도 세상 사람이 비난하기 좋아하는데 얼마나 우리를 비난하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그들을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뭐가 저 전도가 한국 교회에 살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죽어가고 있는 게 뭐냐?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 기도가 죽어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본문에 보니까 내가 반석 위에 뭐를 세우리니? 교회를 세우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그게 바로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무기가 기도래니까.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참 여러분 교회가 고마운 게 그래도 여러분 교회가 지금 뭐가 살아있어서? 기도가 살아있어서.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든 간에 여러분 교회는 기도가 근데 점점 이 기도가 좀 약해져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내가 들어서 그래. 기도가 옛날 같지 않아. 옛날에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요 변하면 안 되는 것이 본질인데 그 본질 가운데 하나가 기도야. 네. 여러분 어쨌든 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생활이 아무리 나아져도 여러분 기도만큼은 끊임없이 살아 역사하시기를 바래요. 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교제가 살아요. 뭐가 살아야 돼? 네. 네. 근데 이제 교제는 내가 볼 때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교제를 악용하지 마세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필요를 충족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벌이 그 나쁜 것 같아. 왜냐하면 꽃마다 담아서 꿀을 다 빼먹으니까. 그런데 나쁘지 않는 것은 날라가서 꿀을 좀 빼먹고 수술을 붙여다가 날라와서 꿀을 빼먹고 수정을 시켜줘. 벌이 참 좋은 거야. 벌 하나의 움직임도 조금 먹고 많이 주는데 어떻게 사람의 움직임의 교제 속에 피해만 주고 다닌다면 말이 되겠는가. 적어도 오늘 여러분의 교제 속에 상대편에게 뭐를 주는 유익을 주는. 그래서 내가 진짜 부러운 교제가 유태인들이에요. 잘 보세요. 전 세계 흩어진 유태인들은 형제의식을 가지고 어디서 살든지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사랑해서 다 잘 살게 만듭니다. 유태인 거지 봤습니까? 미국의 거지는 많아요. 그러나 유태인 거지는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어느 곳에 가든지 저들의 교제가 서로를 잘 살게. 왜? 움직이면서 자기 동족을 잘 살게 해주는 거야. 나는 우리 국민들이요. 우리 성도들이 교제를 통해서 서로 교회에 가서 무슨 돈이나 거래해서 떼어먹고 도망가려 하지 말고 진짜. 자꾸 사람들에게 뭐를? 축복받는 길을 심어주고 아멘. 기도해주고 아멘. 알려주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그 교제 속에서 서로가 어떻게 다 잘 살게.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어. 아이고 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지금 좀 가난하게 살 텐데 나 진짜 예수 믿고 축복받았네. 네.
나 예수 믿지 않았으면 외로워서 지금쯤 아마 자살했을지도 몰라. 우울증 빠져서. 하고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은 친구가 많이 생겼네. 아멘. 할렐루야. 사람들은요, 설교하는 저만 보고 막 내가 막 굉장히 적극적이고 막 굉장히 뭐 막 친구도 많고 그런 줄 알아. 아니요. 나 여기서 끝나고 내려가면 거의 얘기 안 해요. 내가 지금 오목사님이니까 그나마 얘기하는 거요. 난 잘 얘기 안 해요. 내가 얼마나 내성적이라고. 사람들이 안 믿어. 나보다 더 내성적인 게 김문은 목사더만. 이 사람은요, 전화를 나보다 더 안 해요. 내가 어쩌다 한번 해야 형님 전화 와서 고마워요. 꾸열! 자기가 뭔지, 왜 그래? 거기도 내성적이야. 그 왜 이렇게 설교할 때는 설교니까 그렇지. 그러면 역으로, 그나 나나 예수 안 믿었다면, 얼마나 외롭게 세상을 살았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었다면 이렇게 많이 모인 데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까? 나는요, 그냥 여자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간해가지고 한마디도 못한 사람이요. 안 믿어, 또. 아니, 진짜요. 근데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많은 친구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교인이 생기고, 할렐루야. 네. 에! 웃다고 방에 처박혀서 외롭다고 그래. 교회 나오세요. 아멘. 그러면 뭐가 생겨? 교제가 생기고 친구가 생겨. 아멘. 물론 나는 교인이라고 해서 다 옳다고는 말 안 해. 왜? 교회 속에도 아이리스가 있으니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너무 좋지. 세상보다는 낫지 그래도. 왜 외로워해요? 교회 나와서 좋은 친구 사귀세요. 뭐라고 방에 처박혀서 인터넷만 해? 그 뭐 돈 되는 것도 아닌 것을 맨 자살 사이트나 들어가고 무슨 음란 사이트나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나와 은혜 받아. 아멘. 할렐루야. 아멘.